Yo, what's good? 랩팝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한 번도 소개하지 못했던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한 번도 소개하지 못했냐라고 하시면 그동안 이분의 음악들이 저희 채널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음악들을 많이 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이름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분이시죠? 원더프레임입니다. 원더프레임. 저는 이 원더프레임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분이 태국의 래퍼들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 심지어 영웜의 예전 뮤직비디오 중에 두피드 거기에 이분이 그 카메오로 출연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 브랜뉴뮤직 소속 래퍼 중에 칸토라고 있어요. 쇼미더머니2에 출연하셔서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계신데 칸토 그분과도 이분이 작업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분이 출시했던 음악의 어떤 느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마치 한국의 아이유 같은 아티스트의 음악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쿠스틱하고 밝고 약간 좀 포크 지향적인 그런 음악들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은 댄서블한 그렇다고 과격하지는 않은 그런 좀 밝은 분위기의 댄서블한 음악들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언더프레임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유와 비슷한 포지션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분을 거론을 하냐면 이분이 100% 힙합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언젠가 한번 이런 빡센 힙합을 한번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분이 랩을 제대로 한번 할 것 같았어요. 오늘 이분의 비디오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23분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 굉장히 오늘 빠르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운이 좋게 족바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한국에서 잘못 발음하면 약간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족바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의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보기란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가사가 너무 재밌어. 사실 이 제가 뮤직비디오를 아까 한번 쭉 봤는데 굉장히 좀 다크한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비디오였어요. 근데 가사가 뭐였냐면 요즘에 뭐 젊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본인 이렇게 셀피를 올리면 보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뚱뚱한 사람이 막 갑자기 슬림해지고 턱이 약간 사각형인 사람이 막 턱을 깎아서 사진을 올리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얼굴이 다른 거를 보고 서로 실망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가사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사람과 사진에 있는 사람과 왜 다른 사람이냐. 이거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도 정말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로 남녀가 SNS에서 친해졌다고 쳐요. 사진으로 봤을 땐 다 잘생기고 다 이쁘지. 근데 만나면은 서로 실망하는 거야. 왜? 사진과 완전 다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은 동영상마저도 슬림하게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서요. 저는 SNS를 하긴 하지만 제 사진들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올려도 저는 이렇게 뭐 필터링 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인스타그램 기본 기능의 색감만 이렇게 보정하는 것만 하지 턱을 깎는다라든가 덩치가 저는 덩치가 꽤 큰 편인데 막 갑자기 뭐 슬림하게 올린다라든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줄도 모르고 좀 귀찮습니다. 가사가 너무 공감가고 재밌는 가사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원더프레임의 족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이번 곡의 가사와 연관이 있는가 보다. 근데 요즘에 여성 래퍼들도 뮤직비디오에서 저렇게
붉은색 페이스 마스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스키 마스크 같은 거. 그래서 약간은 저는 처음에 이거 가사 해석하기 전에는 약간 이거 갱시신가? 이런 느낌이었어. 오호. 아 지금 남자분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렇게 보정하고 화장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약간 랩을 할 때 그게 느껴진다. 태국 특유의 그 성조라고 해야 되나요? 억양 같은 게 굉장히 잘 들리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주로 다뤘던 태국 래퍼들은 약간 발음을 태국어 발음을 외국인인 제가 듣기에 영어식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확실히 그 태국 그게 특유의 그 성조 이런 게 잘 들리는 것 같아. 저 뭐지? 신디사이저로 낮게 띵 깔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사운드가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 이분 진짜 끼가 많으신 것 같아. 되게 음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맞아, 꼭 사진을 찍을 때 정면 사진을 잘 안 찍잖아. 다들 고개 돌리는 사진을 많이 찍지. 그래야 이제 뭐 막 가려 얼굴이 큰 사람도 얼굴이 작게 보이고 그러고 막. 사진 찍을 때도 왜 다리가 길게 보이려고 이렇게 밑에서 찍잖아요. 이건 뭐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똑같구나.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약간 원더프레임이라는 아티스트가 저는 진짜 밝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카디비로 흑화된 것 같아. 저는 이분 음악 들으면 사람이 되게 밝구나. 되게 막 긍정의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워낙 이분이 밝은 음악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갖고 있는 이분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굳이 다루지는 않았더라도 되게 가끔 이렇게 이분의 음악이 새로 릴리즈 된 거 들어보면 아 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음악 많이 만드는구나 이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칸토같이 한국 아티스트와 협업할 때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태국의 아티스트가 한국 아티스트랑 협업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죠. 자,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약간 힙합 성향의 분위기의 음악들을 조금씩 저는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팝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했었지. 근데 이번에는 완전 힙합이에요, 힙합. 그래서 좀 더 반가웠었고 한 번은 이런 트랙을 그녀가 가지고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결국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 근데 가사 주제가 너무 재밌어. 틀에 박힌 주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런 주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뭐 소개팅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서로 소개팅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진을 공유 받잖아요. 보면은 다 미남이고 다 아름다워. 근데 서로 만나서 보면은 실망하는 거야. 턱을 깎고 뚱뚱했던 모습을 슬림하게 만들고 막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실망감이 큰 거지. 한국에서도 뭐 남자건 여자건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이 가장 잘생겨 보이거나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이는 사진만 올리지 뭐 다리가 짧아 보이는 사진을 올린다라든가 약간 뚱뚱한 모습인 것 같은 사진을 올린다라든가 그런 거를 하지를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가사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